3장을 보세요. 제왈 중용은 기지의 혼자. 공자님 말씀에 중용은 그 지극할진자. 참으로 지극히 좋고 지극히 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민선능이 구인이라. 백성들이 능한 이가 그 중용의 그 도를 능히 실천하는 이가 선자는 드물 선자요. 드물은 것이 오래 되었구나. 중용의 도는 지극히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걸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참 보기가 드물다. 너무 애석하구나. 그런 말도 되겠죠? 과즉실증이요. 지나치면 충을 잃고 불급증 미지. 미치지 못하면 또 중용의 도에 미치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유 중용지덕이 위지나 오직 중용의 덕이 지극함이 되나 그러나 역인소동득이라 또한 사람 사람마다 성품을 다 타고났댔잖아 그지? 성정을 다 지니고 있댔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람마다 다 함께 얻은다야 하늘로부터 얻은다야 그래서 초문 안사로 돼 애시당초에는 어려운 일이 없었어. 사람마다, 그죠? 똑같이 하늘로부터 받았으니까. 다만, 세교쇠에 세상의 교화, 세상의 가르침이 쇠퇴해지매. 뭐 지금도 교육제도가 끝내주기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성정에 입각한 그런 교육은 없어졌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보이는 물체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숫자적으로 따지는 건 잘하게 되다 보니까 남 비교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원인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정에 기인한다는 것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중용의 도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잖아. 그게 바로 세교수예요. 민불흥행고로 백성들이 흥행, 아주 흥이라는 것은 이게 감흥, 흥기 이런 뜻이에요. 흥기가 돼서 중용의 그 도를 실행할 행자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능지 금이 구이라. 그것에 대해서 능한이 드문 것이 능한이 드문 것이 금이 구이라. 이제 이미 오래 되었구나. 탄식한 말씀이지요. 논어에 무능자 하니라. 근데 이 구절이 논어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에는 민선이 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능자가 빠졌어요. 그러면 능자가 들어간 것의 의미는 뭘까요? 실천적 의미를 말한 거지. 그렇죠? 중용은 참 지극히 좋은 덕이고 좋은 것이지만 실천하는 이가 드물은지 오래 되었다. 그런 탄식이죠. 그러면 그 다음 장은 뭘까요? 중용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겠죠? 오는 제3장이라 오른쪽은 세 번째 장이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중용은 기지의 혼저 민선능이의 구인이라 과즉실증이요 불급즉 미지고로 요중용지덕이 위지남 연이나 역인소동득이라 조무 난사루됨 단세교수의 민불흥행고로 선능지 금이구이라 노너예 무능자하니라 우는 제삼장이라